인터뷰 임성춘 해설을 만나보겠습니다. 예, 임성춘입니다. 아, 유용진 선수와 인터뷰를 한다는 것 제가 이만큼은 생각을 했거든요. 예, 이만큼은 생각을 했는데 그 이만큼이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주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고 승리를 따냈는데 어떻습니까 기분이? 이제 마지막에는 너무 못해가지고 둘 다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만족을 못했는데 그래도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뭐 남자답게 뚝심으로 버티고 결국 마지막에 승리를 따낸 그 그림이 보이긴 보였었는데 처음에 그 레이스가 날아왔을 때 그런 느낌은 어땠습니까? 그때는 솔직히 저는 빌드를 받고 상대는 빌드를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유리하다, 레이스 싸움도 이겨서 이제 엄청 유리하다 이러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제가 못해가지고 예, 역전 당할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좀 이득을 많이 봤었잖아요. 네. 근데 이득을 보고 나서 미네랄 확장과 추가 확장을, 몰래 추가 확장을 가져갔는데 네. 거기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네? 좀 타이트한 그런 경기 운영은 평소에 자주 안 하시나요? 평소에 그렇게 해요. 그렇게만 하는데. 근데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? 오늘은 원래 긴장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. 긴장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더 힘들죠. 예. 네? 뭐 예전에 한번 막 그 이재동 선수 잡고 뭐 스타리그에서 막 이런 얘기 막 다크호스로 부각이 될 뻔하다가 그때부터 하향세였었는데 네. 이제부터는 어떤 그런 결과를 예측하십니까? 이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하향세였으니까 반대로 오늘 하향세였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쭉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성적은 어디까지 좀 노려보시나요? 4강 4강이요? 갈 겁니다. 헤드헤드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충분히 가능한 실력입니까? 됩니다. 예. 예. 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 뭐 이게 아 제가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이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아까 좀 아쉬웠던 게 임진목 선수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는 네. 그만큼만 잘했으면은 그것도 어떻게든 맞고 이겼을 것 같은데 네. 거기선 왜 실수를 하셨나요? 거기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프를 안 지었어요 제가. 아 진짜 두 번째 탱크가 안 눌렸어요. 아니 진짜로. 밥집을 안 지었다고요? 네, 서프를 막혔어요. 다음에 또 그런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? 네. 예, 16강엔 더 무서운 선수들이 존재하니까 예. 그때만큼은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이 방송도 하시잖아요, 아프리카 네. 방송. 네. 어제 보니까 한 12시도 안 돼서 종료하시던데 네. 그 후에 연습하신 겁니까? 그 후에 상문이 형이 저희 집에 있는데 아, 그래요? 네. 상문이 형 때문에 좀 술을 같이 좀... 아니, 경기가 다음 날에 술을 마신다고요? 아, 저는 조금만 먹고 네. 네. 뭐 신상문 선수가 많은 도움 됩니까? 상문이 형이 빌드도 전체적으로 봐주고 예, 그러고 이제 한 새벽 4시까지 연습하다가 하셨습니다. 예. 예. 와, 그렇게 신상문 선수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. 신상문 선수는 아쉽게 탈락은 했지만 네. 유영진 선수는 이렇게 멋지게 올라왔고 그동안 유영진 선수에게 고마웠던 분들 이럴 때 또 얘기해줘야죠. 고마웠던 분들은 뭐 일단 제가 방송한 지 아직 한 달 좀 넘었는데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였던 진짜 잘생기고 남자 같은 신사 같은 유영진 선수와 인터뷰를 마치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. 오늘 조심히 예. 들어가시고 예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